쌍레 띄우겠습니다. 대거 갑니다. 대거 갑니다. 마음 잡았습니다. 큐브를 사와야 되는 건가 보네. 자리 좀만 비워놓고. 대거 가자. 100억으로 만든다는 마인드. 40만원으로 만든다는 마인드로 간다. 40만원으로 되나? 34만원 남겨둔다. 그치. 레드 큐브. 2세트면 되지. 2세트. 되고. 유니크 올렸고. 블랙 큐브. 3세트면 되지. 올렸고요. 에디셔널. 10세트. 요걸로 만든다는 마인드. 끝났어. 다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만들어져 있지요. 자, 제일 가볍다는 유니크부터. 바로 됐지요? 예상했고. 레전드리 올려주시고요. 아씨, 에드 뚫을까? 궁금하냐, 이거. 옵션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옵션 보고 싶은데. 아, 레전드 양감 안 되는데. 이해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고요. 야,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사실. 야, 이거 레어부터 어떻게 올리냐. 레디가 진짜지, 사실. 에픽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개 썼는데 에픽을 안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위점 레어, 레전더리 띄워놓고 팔아서 개이 되겠네. 야, 26개 에픽을 간다고. 아, 유니크가 더 빨리 왔네. 바로 레전드 뜨는 거 아니야? 다 쓰기 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레전드. 안 움직이네. 아, 참 아이러니하네. 유니크까지는 괜찮아. 됐다. 도대님 구독 감사합니다. 됐어. 아, 여기서 왜 이렇게 큐브 가는 게 이렇게 아깝지? 개 많이 남았네. 아, 3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개 많이 남았네. 야, 개 많이 남았네. 옵션 띄우는 건 좀 손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단 요렇게 내비두고 나중에 결정해볼까요? 어때요? 옵션 띄우는 거 좀 오버 아닌가요? 두 개를 하자고. 아, 두 개 좀 욕심 아닌가요? 아, 스태프는 별론가? 스태프. 대거는 하나 있으니까, 자, 스태프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150억이네. 별로 차이 안 나긴 하다. 이거 차라리 스태프 합시다. 나는 스태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아, 근데 스태프는 이거 팔 건데. 팔아야 되는데. 고민되네.
내가 보기엔 여기서 절제하면 개이득으로 딱 마무리할 수 있는데. 괜히 했다가 이거 평균이익이 따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가 아주 좋지 않은데. 아, 여기서 그만했어야 됐는데. 결국에 평균이익이 따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일단은, 유니크부터 올려줘. 맞다. 난리 났다, 이거 내가 보고. 큰일 났다. 허허허, 난리 났다. 아, 원래 이거였지. 너무 잘 되긴 했어. 이게 맞다. 욕심냈다. 이게 맞지. 지금이라도? 욕심냈다. 이거 욕심냈어. 욕심냈다. 호라. 설마 세 개만 해? 아, 그건 안 되고. 아, 근데 불큐 유니크 만드는 거좀 아깝던데. 아니, 나 왜 튕겼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팔면 안 됩니까? 방방마, 이거 세 줄 안 쳐주나요? 세 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전더리. 야, 에디셔널만 사면 되겠다. 아니, 저 원래 얼마 있었죠? 나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15% 뜨면 멈춘다, 이게. 레전 아님 15%지. 둘중 하나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레전이고. 15%도 안 뜬다? 아, 여기도 찾아가네, 결국에.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 74만원 있었다고? 40만원도 안 썼네, 아직. 야, 100개 산다잉.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는 띄워야 돼. 레전더리. 근데 마력 15%도 안 뜨냐, 어떻게? 진짜 안 나오긴 안 나와. 역시 에디는 레전부터인가. 진짜 안 가긴 안 가는 거. 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세야 돼. 아닌가. 기분 탓인가. 됐어. 됐다, 야. 한 자루 더 만들까? 세 자루만 만들까? 아니, 뭐, 50만원밖에 안 썼는데, 쌍레전더리를 두 개만 만들고, 요렇게 많이 남으면 좀 부담되네. 한 40만원 정도 썼다고 보면 되나? 아, 쌍레전더리를 두 개나 만들어버렸네.
당검 위에 옵션을 한번 보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건 봐야지. 저건 옵션은 봐야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저 옵션은 봐야 된다. 궁금하잖아. 옵션은 봐야지. 아, 마리오가 안 되지. 아무거나 두 줄 뜨면 까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깔만 합니까? 아쉬울까? 아, 이거는, 아, 까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십니까? 이건 까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한 번만 돌린다, 예. 다시 나오면 까는 걸로. 다시 나오면 깐다, 예. 아, 이건 안 돼. 30은 좀 그렇다. 왔다. 어떡해요, 이거. 이건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공 세 줄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보공 세 줄 나옵니다. 아, 보공 올텟. 아쉽구만. 보공 세 줄 가게였는데.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되겠다. 쉐이드 덱 200억이라 전 작도 해놨으니까 나도 200억 해야지. 올려놓고요. 스태프 얼마예요? 아, 스태프가 싸긴 싸다. 175? 오케이. 맨쪽 이게 안 팔린다. 그리고 큐브팩이 나온다면은 그때 뭐 한번 해보든가. 그때 한번 결정해보자. 요렇게 가자고 일단. 오케이.